미성년자들이 억대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현실로는 금수저의 미성년자들이 5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7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소득이 수천억 원이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일명 금수저인 미성년자들이 지난 5년간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6,8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4,300여 명이 배당소득으로 4,80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1,200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9,800여 명의 미성년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천억 원 가까이 받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도 1인당 평균 2천만 원가량 돌아간 셈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닌데 미성년자들에게 돌아간 거죠. 네, 이 기자 지적한 데처럼 뭐 미성년자가 이렇게 큰 돈을 번다는 건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번 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17년도 배당소득자를 보면 1년 전보다 77% 증가했고 배당소득도 93%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28% 늘었고 이에 따라 임대소득도 32%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 배당과 부동산 임대료 소득이 생긴 미성년자 수와 또 소득 규모가 급증한 건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또 증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세무당국에서는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